일단 반가워 설렘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나서 저한테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저의 인생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출연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장한 것을 제가 아직도 제 몸이 기억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빠르고 멋지게 데뷔를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라임라잇의 방향성은 일단 어떠한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을 저희만의 색깔이라고 정하지 않고 다양한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근사한 세계관이 있는 것도 좋지만 없어도 좋다는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세계관이 저희 팀은 없습니다. 아, 네네. 저희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아, 색깔을. 네네. 거창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작은 목소리가 팬분들께 뭔가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된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세계관이 없고 여러분들과 같이 세계관을 만들어 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프라니 999라는 프로그램 나왔군요.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후회 없는 이었다고?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라임라이스로 데뷔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케프라 선배님, 예서랑 마시로 언니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해주시는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3인조가 조금 멤버스로 데뷔를 하는 게 조금 저희한테는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적은 만큼 다인원 그룹도 너무 장점이 많지만 저희 3인조 그룹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도 있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명만의 매력은 일단 완전 초반에 라임라잇을 이제 저희가 스타트를 끊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라임라잇의 뭔가 개성? 뭔가 색깔? 그런 거를 좀더 방향성을 더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